어, 늦자마자 입질을 하네. 잡았다! 야, 이거 봐, 이거 봐. 조선 최고의 족대꾼이 있었으니 호는 족대요, 이름은 까망이라 우리는 그를 족가영이라 불렀다. 자, 이렇게 또 바다에 나와서 여기는 동해바다요. 오늘 여기에서 바로 석추 구멍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어, 구멍치기를 좀 배워보고 싶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바다에 나와봤어. 어, 이게 누구인가? 아이고, 나니 여기까지 또 찾아오셨습니까? 아이고, 이게 누구인가? 자산 먹고 풀습니다. 구멍치기가 궁금하다고. 아유, 바다 자체를 처음 나와보는데 아, 이 소금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어, 근데 나리 오늘 시작하기 전에 또 수염 한번 그리고 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요. 가시지요, 수염 가시지요. 아, 가시지요. 아, 또 그래야 되네. 이거 분위기상 보면 연예인 지금 메이크업 해주고 아, 있는 것 같아. 됐다. 완벽하다. 이게 뭐야? 눈코 보인다. 가인의 아이라인. 이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구멍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염을 그리랬더니 뭔 짓을 한 거야? 뭘? 가시지요. 채비를 보여드리겠소. 요 추 밑에다가 바늘을 달고 새우를 끼웠소. 요렇게 해가지고 해보겠소. 예, 확실히 구멍치기가 이거 제주도보다 쉽지는 않소. 이런 구멍 사이에다 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해초가 굉장히 많소. 여기 구멍 사이 있거든요. 최대한 깊이 넣어가지고 한번 구멍치기 해보... 어, 털렸네. 구멍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소. 어, 안 돼. 어, 낚싯대 빨리 뻔했다. 오씨. 자, 여기 보면 구멍 틈이 있는데 이쪽에다가 바짝 당겨가지고 이렇게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줘 보겠어. 여기 구멍 틈이 있거든요. 오, 깊다. 보고 배워야 돼. 낚시 줄을 내리는 게 아니고 낚싯대를 구멍에다 꽂는다는 생각으로 하면 더 잘 나옵니다. 남들이 못하는 포인트를 공략하는 것이죠. 많이 잡으셔요. 네, 감사합니다. 어, 야, 문어 있나? 문어가 있다고요? 어씨. 에이. 와, 씨. 문어가 있어요, 진짜로? 아, 문어가 있을 수도 있거든, 여기. 제발. 터졌다. 어, 추는 살아있구만. 바늘이 터졌네. 바늘 좀 달라고 해야지. 잡았다! 뻥이야. 아니, 무서워요. 하지 마세요. 밤에 보면 기절하겠어. 자, 이동을 해보겠소. 여기는 아닌 것 같소. 와, 여러분, 미쳤습니다. 생물도감이 좋아하는 멸치떼다. 물고기떼야. 대박. 있는가요? 꽃! 야, 입지? 오, 잡았다! 아, 놓쳤네. 아, 아깝소. 입질 받았어, 입질. 자, 지금 여기서 잡히고 있어. 입질이 있어, 드디어. 빨리 한번 넣어보겠어. 잡았어. 쭉! 어? 야, 그거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어, 잡히네. 뭐였어? 진노래미? 빵디님은 화장실 가니까 잡히는구만. 연락해. 여기 없다고. 입질이 왔어. 동해 바다에 입질이 왔네. 입질이 왔어. 어. 자, 여기 구멍에다 넣었더니, 오! 입질 바로 옵니다. 아! 야, 얌생이 걸렸다, 얌생이. 아! 자, 얼른 와서 무시오. 잡았다! 어? 아이, 떨어졌네. 어, 환영 인사하네. 이제 환영 인사. 어, 늦자마자 입질을 하네. 잡았다! 야, 이거 봐. 진우레미. 아, 이거 진우레미요. 그냥 노래미 갔어. 잡았어. 이게 바로 구멍치기 선수 아니겠어? 진짜 크다. 자, 여기 한 마리 잡았소이다. 요거 킵해주도록 하겠어. 입질이 안 옵니까? 오, 양바. 자, 내가 구멍 하나 점지해주겠어. 요쪽 구멍이요, 요쪽 구멍. 저기요. 아, 여기요? 그렇소, 거기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넣어? 그게 바로 테크닉 아니겠소? 텐션 중요합니다, 텐션. 그 텐션이 아닐 텐데. 여기 굉장히 좋은 거 같소만. 오, 잡았소. 자, 우리 뿜뿜이 양반 한 마리 잡았어. 호호, 호호. 제가 생물도감한테 물어봤는데 여기 꼬리가 부채꼴 모양이라고 합니다. 노래미가 이제 꼬리 끝이 이제 부채꼴 모양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소. 호호. 금지체장이 있나요? 아, 일반 노래미는 금지체장이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혹시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킵해 주도록 하겠소. 부모님이랑 저만 못 잡고 있거든요. 저는 새삼스럽게 뭐 저는 우리 또 고수님께서 해보라고 하니까 빨리 해보시오. 바로 진행해보겠습니다. 오, 뭐야? 보고서 기절이가 왔다. 왔어. 왔다. 야. 언제까지 금어기지요? 12월 31일까지요. 노래미 같은 경우에는 꼬리 끝이 약간 둥그스름한 부채꼴 모양이었는데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끊어져 있죠, 칼처럼. 네, 요 친구 이제 쥐노래미입니다. 약간 요거는 갈색빛이 도는 전박이 문양이 있고 일반 노래미는 좀 빨간빛이 도는데 사는 지역에 따라서 그 색과 좀 닮는다고 합니다. 요거는 방생을 하도록 하겠어. 방생. 잘 가거라. 휘. 자, 빨리 잡으시죠. 안 그러면 그냥 엉덩이를 핵. 아니, 보고가 자꾸 달려들어. 자꾸 왜 달려드는가? 가지도 않았어. 뭐라고 깐디야? 보고 새끼가 너무 많아. 뭔 새끼야? 아니, 보고님 말고 보고 새끼. 됐다. 야. 눈앞에 바로 고기가. 야, 그새 고기를 잡았어. 아, 지금 썸네일 자꾸 썸네일 찍고 있는데 고기를 잡았어. 어, 이거 우럭이다. 우럭. 개우럭. 도루럭? 또 같은 말이에요. 약간 살금시나 배드미처럼 방언이라고 해야 되나? 도루럭 같은 경우는 최장 사이즈가 없어서 먹어도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뼘 이상 되는 것만 먹는 근데 원래 게 이게 진짜 좋죠. 맛있어요.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요건 작으니까 방생을 해주는 게 낫겠어. 잘 가거라. 뿅. 자, 저도 계속 해보도록 하겠어. 자, 이쪽에다가 넣어보겠어. 오야. 야, 잡았다! 잡았소이다. 요거 쥐노래미 갖고 요거 작아서 바로 방생하겠소. 어? 보셨지요? 역시 고수. 이 정도입니다. 믿습니다. 어이, 또 신봉자가 생겼구만. 방생. 아, 빵디님이 낚시 못하네. 요 잡았다 하면 바로 와가지고 넣어야 되는데. 체육했죠? 아, 아니요 아니요. 딱 걸렸어요. 아니요. 저기 여기. 야, 또 잡았네. 또 잡았어. 이렇게 잘 잡아. 낚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낚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낚시 잘하네. 그냥 방생할게요. 방생해. 큰 것도 나오겠다 여기. 자, 드디어 핵방디님 잡았어. 호호호호. 아, 정말. 아니, 사이즈가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아, 그럼요. 이 넓은 바다에서 이런 사이즈 골라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바늘 같은 걸 잡았어. 아, 그럼요. 아, 일부러. 아, 일부러 잡은 것이요. 아, 이런 것도 있다. 아, 알겠어. 요게 개우럭 새끼 같은데 요거 방생해 주도록 하겠어. 자, 잘 가거라. 뿅. 오. 아, 또 새로운 사이즈가 나왔어. 와. 와. 대박. 근데 이거 설 걸렸나 봐요. 지금 이거 뭐 앉아 잡아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우, 감사합니다. 야, 도루럭 큰 거 잡았어. 손맛이 좋았지요. 진짜 구멍을 막 오도도도도도 이런 거 가지고 가는데 손맛 진짜 대박이에요 지금. 와, 이거 또 잡아야 되는데. 야, 오! 대박입니다. 대박. 사이즈 좋은 거 잡았다 진짜. 아니, 덕분에 우리 까망님 주신 이 로드로 제가 잡은 거잖아요. 에이, 이게 까브레스유 받은 로드요 요게. 까브레스유. 이거 어복대네. 어복대. 와, 이거는 먹어도 될 만한 사이즈잖아요, 그죠? 네. 왕눈이다, 왕눈이. 장원입니다. 요것도 킵해 주도록 하겠어. 오, 잡았어. 꺽지야, 꺽지랑 똑같이 생겼는데? 아, 이거 꺽지지요. 꺽지라고 합니다, 요거. 바닥꺽지, 바닥꺽지. 민물꾼답게 요걸 보고 꺽지라고 하는구만. 아, 근데 조금 작은. 요건 좀 방생해 주도록 하겠어. 네, 좀 작으니까. 그냥 보내줄게요. 네. 오, 야. 잘했어. 뽀뽀. 야, 이쪽에 좋아 보이는데, 있는데? 저기 밑에. 진짜 좋아 보여. 야, 까망이님, 자, 미끌렸어? 형님, 낚싯대 부러져요! 저 미끌리면. 자, 일단 조과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어. 자, 이렇게 많이 잡았소이다. 다섯, 여섯 마리 잡았는데, 요거는 누나 가져가겠소. 누나 가져가겠소. 천잰데? 자, 저 잡은 걸로는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어. 자, 이렇게 집에 왔소이다. 진짜 동해바다 가서.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부은 거 같지? 아, 이제 막 일어나서 그렇소. 아, 그래?
자, 동해바다를 가서 이렇게 잡아왔는데 이게 노래미라는 물고기옵시다. 노래미? 노래미. 이 노래미 종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진노래미랑 노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미 어종들이 살이 쫀쫀하고 담백하고 굉장히 감칠맛이 풍부한 어종입니다. 고등어 아시지요? 어. 고등어처럼 맛있어. 아, 그래요? 이거 한번 맛보면 진짜 이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잡어로 취급을 받는데 그 고등어도 잡어로 취급을 받지만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지 않소? 어, 그렇지? 그런 어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미를 가지고 맛있게 소금구이를 해서 먹어보겠어. 오, 맛있겠다. 그러면 요리는 누구요? 까레요. 까레형이지요. 까레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까레형이에요. 우와, 노래미다. 오, 노래미 좋아해요? 네, 좋아해요. 그럼 손질해줘요. 네. 자, 손질 꼭. 가위로 싹둑. 내장까지. 깨끗하게 샥샥샥. 싹 다 손질해주시고. 어떻게 하죠? 일단 반으로 컷. 반으로 컷. 소금을 팍팍팍. 아, 조금만. 다 올렸잖아요. 힝. 앞뒤로 샥샥. 조심조심. 톡톡. 한 시간 뒤에 올게요. 네. 브루스타에 프라이팬. 파이어. 식용유 듬뿍. 살포시 올려주고. 껍데기 먼저 익히면서. 바로 후추. 뒤집어주고. 바짝 익혀줄게요. 좋았어. 예쁘게 올려주면 끝. 조카요. 드세요. 이렇게 완성이 되었어. 아, 역시 까레형입니다. 엄청 빠르게 요리를 했어요. 웃음이 나네요. 와, 냄새 좋아. 자, 이 노래미가 제가 먹어본 생선 중에 갈치를 제일 좋아하는데 갈치만큼 맛있는 게 이 노래미였던 것 같아요. 한번 먹어보겠어. 냄새가 되게 좋거든. 진짜 괜찮습니다. 바삭바삭하면서 튀겨나갔고. 애미야. 아, 나? 국이 좀 짜다. 자, 한번 드셔보시지. 아이고, 애미야. 좀 짜지. 너무 오래. 짜다. 너무 오래 놔둔나 봐. 근데 맛있다. 그래, 맛있지. 간장 양념 필요 없어요. 간장 양념 필요 없이 밥 반찬으로도 먹어도 진짜 맛있을 거 같아. 뭐야 얘? 아. 나 줄까? 맛있어. 맛있지. 진짜로 뻥을 안 치고 맛있어. 노래. 또 이것도 술안주로 또 아주 맛있지요. 아니 이거 좀 짜다 이렇게 느껴지긴 한데 맛있어. 이게 살이 감칠맛이. 아, 내가 해줄게요. 받으시오. 아유, 고생했어. 아유, 내가 강원도까지 아주 그냥 요거 두 마리 잡겠다고 강원도까지 갔다 왔어. 짠. 아, 내가 딱 안주 준비했어. 아유, 왜 안 드세요? 드셔야죠. 야, 이거 밥하고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밥하고 먹어야 돼. 이거 왜 이렇게 고소와? 이게 약간 노래미를 튀기면서 구워서 약간 이렇게 고소한 것도 있고 이 노래미가 원래 이렇게 감칠맛이 풍부합니다. 근데 눈이 왜 이렇게 풀렸어? 맛있어서? 이거 되게 참기름 갖다 들이부은 것처럼 고소하다. 여기 뼈가 조금 있긴 한데 이 뼈가 잘 안 느껴지네. 여기 보면 이렇게 뼈가 있습니다. 그쵸? 보이시죠? 근데 그 먹으면 뼈가 연해서 잘 안 느껴집니다. 이게 잔뼈가 조금 있긴 하네. 고소하다. 고소해. 이게 아이들한테 줄 때는 조금 요 잔뼈를 좀 잘 제거해서 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맛있어. 젓가락 들었어. 이제 촬영은 이제 그만이. 촬영은 이제 그만이구려. 자, 요 껍데기랑 같이 한번 먹어보겠어. 껍데기도. 껍데기도 튀기듯이 끓여서 해갖고. 맛있다. 와, 자기 껍데기 별로 안 좋아해요. 매운탕으로 끓여도 진짜 맛있거든. 노래미. 노래미도 맛있고 쥐노래미도 회로도 굉장히 맛있다고. 아, 그래? 나 쥐노래미 회로 한 번도 안 먹어본 것 같아. 쥐노래미가 얘 노래미는 요만하지 않소? 쥐노래미는 한 이만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그 회로 먹으면 진짜 맛있어. 나중에 한번 제가 쥐노래미 한번 잡아드리겠어. 좋아, 회로? 회로 먹어야죠. 마지막으로 한잔 하고. 맛있어. 우리 구독자님들 건강하시고 저희는 또 다음에 뵙도록 하시지요. 자, 받으시오. 짠. 오, 아,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밥하고 먹어야겠다. 밥하고 같이 먹을 수 있다. 오케이. 뼈.